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많이 요동을 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가 날려드릴 테니까요. 전화로 많이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올리셔야지 채택될 수 있다는 점, 그 점 참고하시면서 지금부터 빨리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전화 주시면은 전화가 메인이죠. 메인 상담을 전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역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부분이기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시장은 이제 시가는 살짝 떴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올라가진 못하고 밑으로 살짝 밀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밀렸지만 아직까지는 빨간불 켜고 있죠. 0.1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49% 정도로 중소형주 쪽이 조금 강하게 올라가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뭐 수급도 아닙니다. 수급은 오늘 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사실 수급의 영향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앞두고 딱히 옵션 만기를 앞둬놓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수급적인 움직임은 거의 뭐 정적 상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테마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결국 아랍 테마라든지 정치 인맥주라든지 정책 관련주라든지 그런 정책, 정치, 뭐 아랍 이렇게 해서 일시적인 테마들이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역시 단기적인 테마성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따라 붙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약간 주식 수가 좀 적은데 품절주라고 하죠. 그런 품절주 중에서 정치 테마랑 정책 테마 이런 데 엮일 수 있는 기업들이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좋다고 잘못 사셨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시장 반등이 조금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뭐 한 5일, 6일 정도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저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삼성전자를 빼고 나서는 사실 대형주 중에서도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없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테마주만 약간 기승을 부리고 있지 시세를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잘 없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지난 그저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시장은 선물과 현물 사이에서의 외국인들 수급 가지고 놀아나는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접근하셨다가는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샀더니 지수가 또 빠질 때는 내 종목이 그냥 그대로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자칫 잘못하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종목은 안 갔는데 지수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요. 역시 지수가 빠지면 내 종목이 버티는 게 아닙니다. 빠질 땐 또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들고서 있으면서 물려서 손실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가장 큰 단점은요. 올라갈 때는 같이 안 가더니 내려갈 때는 같이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시는 내일 있을 뭐 CPI 발표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움직임들 그리고 명절이 있기 전까지는 약간 숨 죽이면서 살짝 쉬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시장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약간의 변동성, 살짝의 반등, 살짝의 하락이 너무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증시는요,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박스권이 어디가 형성이 될지를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저점으로 본다면요, 차트로 바로 넘어가보게 되면은 2150포인트가 지금은 저점 자리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위쪽으로는 2500포인트가 박스권의 상단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예의주시해봐야 되는 것은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반등이 2500까지 간다면 박스권으로 지지가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뭐 중간에 어정쩡한 자리에서 꺾여서 내려가게 된다면은 하락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만들어졌던 2150포인트도 저점이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은 좀 더 아래쪽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박스권이 저 아래쪽에서 만들어진다면 저는 2000포인트를 살짝 무너뜨리면서 내려가서 1900포인트 언저리부터 해서 올라오면 2300포인트 언저리를 이렇게 박스권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저점이 무너진다면 박스권 자체가 내려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다시 뭐 하락세가 또 주구장창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하락은 결국 박스권을 만들러 가는 하락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시거나 겁에 질리시거나 할 필요까지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박스권
박스권 장세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기억을 잘해야 되는 것은요.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려갔을 때 잘 사서 올라갈 때 잘 팔아야 되는 박자를 맞추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잘 팔아야 되는데 이 박자를 혹여나 업박자로 들어가거나 여러분들이 박자를 잘못 잡게 된다면 결국은 올라갔을 때 샀다가 내가 사니까 떨어지고 떨어질 때 내가 손절했더니 다시 또 올라가고 올라갈 때 샀더니 또 떨어지고 또는 올라갈 때 내가 안 샀다 하더라도 내려갈 때 종목을 샀는데 내 건 안 가고 다른 게 올라가고 그리고 지수가 빠질 때 내 거 빠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잘못 업박자를 타시거나 종목을 잘못 잡게 된다면 조금 여러분들만 괴로울 수 있는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의 장세에서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두르는 겁니다. 박스권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는요 결국은 이쪽이 박스권이 만들어지든지 2000에서 2500까지가 박스권이 만들어지든지 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깨고 내려가서 뭐 1900부터 2300까지 만들어지든지 박스권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올라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 그리고 이제는 좀 징하다. 이제 너무 하락 오랫동안 끌어왔으니까 이제는 하락 그만할 때 됐다라고 자기가 그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뭐가 하락을 끝낼 때가 됐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 왜 부모님한테 혼날 때 또는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남편이나 아내한테 뭔가 이렇게 꾸중을 듣거나 잔소리를 들을 때 그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야 고마해라 이제 그만할 때 됐다 아이가 라고 하면 어때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소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아직 할 말이 더 남았는데 쥐가 왜 그만하라고 하지? 이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언짢다 이거예요. 그만하는 거는 하는 사람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는 거는 이 빠져 내려가는 그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되는 거지 내가 지쳤다고 내가 괴롭다고 이제 그만해라 하는 것은요. 그냥 마음은 그럴 수 있으나 얘는 그만할 생각이 아직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진짜로 그만하는지 끝났는지를 체크하고 움직이는 것이 맞는데 사람들은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반등에도 막 따라 붙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되고 또 올라간다고 해서 뭐 아, 어제 살 거라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스권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단추는 아직까지 반등이 나오지를 않았고 제대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다시 올라와서 2500까지 올라온다면 결국 이 자리는 박스권이 저점이 215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하락대가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명절이 지나고 또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저점을 깬다면은 1900포인트 언저리가 저는 추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까지 여문 바닥이 아닌데 아직까지 진흙탕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새 신발을 신고 또 막 들어갈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둘지 않고 지금은 조금 과감한 것이 아니라 좀 차분한 상태로 기다리는 게 맞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2년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또 기다려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거 못 기다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참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기다렸던 것을요 망치지 않기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려왔지만 저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포인트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뭐 최저점이 아닐지라도 최저점에 가깝게는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우리가 주가를 보면요. 이렇게 내려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횡보하고 깔끔하게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한 번 더 뺐다 올라가는 경우들이 증시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종목별로 보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심하긴 이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뉴스를 보시게 되면 뭐 CPI 지수가 둔화가 된다, 고용률이 조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어 가고 있다, 뭐 금리 인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솔솔 올라오잖아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 게 있죠. 김칫국을 마시고 앉아 있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기대가 크다라는 거죠. 기대할 게 별로 없는데 말이죠. 더군다나 연준과 ECB라고 하죠. 유럽중앙은행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리 낮출 생각 없다.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 근데 시장이 너무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할 정도로 지금 시장은 너무 과한 기대감, 지쳤기 때문에 생기는 그 약간 과도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은 결국은 실망감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시장은요 조금 더 불안한 요소들이 좀 남아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지켜보고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저기는 여기서 빠지면 안 된다. 올라갈 거면 2,50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 도중에 꺾여서 내려간다면은 저점 지지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서두르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직은요. 나중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보시면서 추가 매수 조금 더 미루자. 신규 매수는 더더욱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물론 단타를 잘하시는 분들은 신규 매수해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내 종목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신 분들은요. 오히려 신규 매수 안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관점 안에서 여러분들 종목들 한번 보면서 고민들을 해결해 가볼 텐데요. 전화를 받으면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SDS요. 네. 14만 원에 15%예요. 14만 원에 15%요? 네네. 삼성 SDS는 제가 뭐 상담할 가치가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삼성 SDS라고 네. 하는 이 기업을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주식을 안 하시고 적금 넣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지금 그냥 과감하게 감히 판단을 하건데 주식시장 네. 지금 현존하는 모든 종목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 그냥 두 다리 쫙 뻗고 그냥 적금 넣는 것처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해서 딱 하나를 뽑아라 하면 저는 삼성 SDS를 뽑고 싶어요. 그 정도로 네. 안전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네, 주식이라는 거는 안전한 거랑 주가가 안 내려간다는 거랑 별개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얼마든지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좋다고 네. 생각하는 거지 전 국민이 전부 다 이 삼성 SDS 사고 싶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따라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좋아질 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우리는 종목 발굴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 네. 삼성 SDS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굳이 뭐 네. 상담을 하고 뭐 좋은 기업입니다라고 하는 건 입만 아플 뿐이고 그거는 찾아보면 네. 좋은 증거는 너무 많아요. 근데 주가가 안 가고 있을 뿐이죠. 우리 강남 땅도 네. 저렇게 되기 전에 논밭이었던 거 알고 계세요? 네, 최근에 맞네. 막내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보면은 분당 땅 산다 했을 때 처음에 분당 땅 선물로 달라 했을 때 거기가 논밭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상암동도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그때를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럴 때 누가 그 땅을 좋다고 합니까? 근데 올라가니까 이제서야 좋은 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주식은요.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 보이지만 좋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삼성 SDS를 보면은 뭐 이 역배열인데다가 주가가 저점 깨고 내려가고 뭐 완전히 뭐 시간 줄줄줄 가고 있고 올라오지도 않고 올라올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기업이 영업이익도 좋고 보안 관련주의 가장 큰 대장주 테마라고 한다면 저는 가져가는 게 뭐가 두렵나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상담받을 거면 차라리 적금 넣으세요라고 하는 게 그 정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가장 안전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잡아놓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님. 네. 내가 15%니까 나 5% 더 추가 매수 해놓을까 어쩔까. 그렇게 5% 추가 매수를 해서 10만 원까지 떨어지면 더 살 수 있으면 괜찮아요. 10만 원까지 떨어지고 9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가지고. 그죠? 네. 그럼 네, 안 네. 좋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니까 좋은 기업이 싸지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샀던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내가 더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선택이다. 가져가는 거 상관없고 천천히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모아가는 게 제일 좋다. 올라올 때까지 그냥 사서 가져가면서 이 종목 상담은 전혀 안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현금을 내가 시간 지금... 아까워요. 네.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상담하시고 제가 시장 저점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때 추가하면서 하면 참 좋은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OCI고요. 네. 15% 10만 원에 들고 있습니다. 10만 원에 15%요? 네. 그래요? 일단 OCI라는 이 기업이 태양광 산업을 하다가 적자가 막 나기 시작을 했죠. 예전에 폴리실리콘 이쪽이 가격이 중국에서 하도 싸게 때리다 보니까 얘들이 영업이익이 별로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막 나면서 얘들이 태양광 쪽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주력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태양광 테마이긴 하지만은 반도체 쪽으로 폴리실리콘을 납품하는 쪽으로 주력을 다하면서 영업이익을 다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냥 태양광으로만 알고 있고 뭐 무조건 얘는 태양광 관련주야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뭐 신재생 에너지니 뭐니 할 때 이렇게 같이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앞으로 바뀌어 나갈 방향성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테마주로 급등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거품이 빠질 때까지 꽤 오래 걸립니다.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요 기업이 거품이 한번 생기게 되면은 거품 나오기 직전까지 빠져내려가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 18년에도 거품이 한번 생겼죠. 신재생에너지 때문에요. 그랬더니 어때요? 다시 그 거품 처음 나왔던 그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2009년에도 거품이 생겼고 그 태양광 관련주로 올라왔었던 거품이 빠져내려가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은 얘가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거품이 생겼던 자리까지 4만 원인 자리까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저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타올랐으면 또 타오르지 않아요. 주식시장에서 네. 한번 타오른 종목이 한번 또 타오르는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너무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좋았던 기업이 또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들고 가지만요. 그건 오히려 내가 막차를 타서 그냥 물려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세워라, 내워라 가지고만 가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오히려 계속 막 몇 년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만 바라냐면요. 결국 본전만 바라면서 그냥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제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어찌됐든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뭐 나쁠 건 아닌데 시간이 좀 아깝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냥 여기서 바로 올라가 좀 다행인데 내려갔다 올라올 것 같으면은 시간 좀 많이 뺏길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굳이 가져갈 이유는 별로 없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저점을 깨고 무너졌어요. 8만 7천 원 자리가 저점이었는데 그게 무너지고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오는 반등에서 탈출하는 게 저는 좋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등이 9만 원대에서 9만 한 3천 원대까지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타협 보고 손절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혹여나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이죠. 지금 최근 딱 보게 되면은 이렇게 확대를 좀 한번 해보게 되면요. 여기가 지금 최근 만들어진 저점입니다. 7만 8천 원이에요. 그죠? 네. 요 7만 8천 원이 무너질 때까지 혹여나 손절 못하고 가지고 계신다면 7만 8천 원이 무너질 때는 비중을 줄이셔야 나중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길 겁니다. 이게 인적 분할 돼갖고 이슈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그런 건 별로 그 문제가 되진 않아요. 뭐 예전에 LG화학이니 뭐 인적 분할이 뭐니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냥 거품 올라왔다가 거품 빠지는 게 중요한 거지 이제 와가지고 네. 뭐 그런 이슈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가 올라오게 네. 된 다음에 기업들이 하고 싶은 건요.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신규 상장이든 어쨌든 이 시장에 나돌고 있는 이 돈들을요. 빨리 회수하고 싶어해요. 나한테 투자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상 증자를 한다든지 그런 이슈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크게 뭐 이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거품이었고 그 거품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이 거품 빠지면 정말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이제 흑자 전환으로 했고 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기업이긴 하나 지금 굳이 가져가면 시간 좀 아깝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략을 짜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우리금융주를 50% 갖고 있고요. 뭐라고요? 여보세요? 네, 종목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우리금융주요. 우리금융지주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네, 50%요. 50%인데 얼마요? 예, 네, 13,000원이요, 지금 시세가. 13,000원을 50% 들고 계시는 건가요? 예, 예.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작년 7월 달에 샀는데 제가 선생님 멘토한테 그래도 매일 보고도 손해가 안 나고 우리 금융계로 50% 샀는데요. 제가 배당은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배당 받고 막 떨어져서 어제 본전이 왔거든요. 그래서 막 안 팔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언제 사셨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시기인데다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금융권이 좀 부실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금융권 쪽이 이제 대출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실이 터지게 된다면 저는 아마 우리 금융지주 아니면 하나금융 이쪽에서 저는 부실화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제 부동산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전세자금대출을 막 했잖아요. 그런 전세자금대출부터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막 해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뭐 다른 금융보다는 이 우리 금융과 하나금융 쪽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신용이 좀 낮거나 약간 직업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체율이라든가 부실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장기 투자하면은 좀 골치 아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비중도 50%이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전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당장에 절반 정도 매도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줄이시는 것을 첫 번째로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 쪽들이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정말 많아가지고 오늘 아침 뉴스만 본다 하더라도요. 영업이익이 정말 많이 났기 때문에 성과급 파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금리가 올라져 있어가지고 예대 마진이라고 좀 마진이 지금 많이 남고 있는 게 금융주거든요. 그런 테마로 일시적인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올라올 때 일단 지금 본전이라고 한다면 본전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13,000원대에서 또는 14,000원대 뭐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빨리 매도해서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중에 금융 뭐 어떤 부실 위험이라든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과하게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하루 만에 막 십몇 프로씩, 20%씩 막 빠질 수 있어요. 그런 리스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른 금융주들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빠지게 되면은 손절할 타이밍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조금 고요할 때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36,000원에 10%입니다. 36,000원에 10%요. 네.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한동안 탈모 화장품 그때 이슈 있을 때 제가 좀 들어갔습니다. 탈모 화장품요? 네. 탈모 혹시 있으세요? 조금 앞에가 있어요. 앞에 있으세요? 네. 우리나라는 탈모가 전 세계로 따진다면은 좀 적은 편에 속하죠. 서양 쪽들은 전부 다 벗겨지는데 우리는 좀 덜한 편이에요, 그죠? 그러긴 하죠. 그런데다가 탈모가 뭐 저도 이렇게 아까 M자 이마라고 해서 M자가 이렇게 있긴 있어요. 근데 네. 탈모가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는 좀 불가능하다 생각이 드는데. 네, 주변 사람들 보면 탈모 치료를 한다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뭐 극적인 효과를 봤다든지 탈모가 완벽하게 이렇게 치료가 된다든지 하는 사람 잘 없죠. 대부분 없어요. 이제 탈모라든지 대머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고생하지만은 뚜렷한 해결이 없다 보니까 결국 가게 되는 게 부분 가발이라든지 가발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네. 약이라든가 시술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불안하고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안 되는데 탈모 샴푸라든가 탈모 화장품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별로 네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그 절실함을 이용한 판매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 기업은 뭐 적자에서 흑자로 이렇게 돌아섰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이렇게 불안한 마음들 탈모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을 탈모 샴푸라든지 탈모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둔갑시켜가지고 팔아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희망 고문인 거죠 사실은. 그거 써도 탈모는 탈모입니다. 그래서 사실 탈모는 병원 가서 상담 받아야지 집에서 샴푸 쓴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화장품 쓴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테마로 올라온 건 그냥 테마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시청자님도 불가능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샀다라는 말은 어때요? 그냥 홀려서 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불확실한데, 나도 확신이 없는데 탈모 화장품 테마네? 와 올라갔네, 앞으로 더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확신이 있을 때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쨌든 비중이 적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 테마는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탈모 뭐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높고 요즘에 이제 뭐 에이즈 치료제라든가 또는 뭐 치매 치료제 이런 이야기들 점점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들이 갑자기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네.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이상급등 현상들이 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탈모는 화장품이나 샴푸로 해결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는 별개로 이 종목은 테마성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투자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되 요 기업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약간 이렇게 원형 바닥이라고 합니다. 바닥을 만들면서 위쪽으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는 건 자리고 비중이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고요. 요 종목은 한번 네. 튀어 오르게 되면은 끼와 힘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4만 원대까지 한번 튀어 오를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튀어 오를 때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품이 생기면 거품 빠진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에서 얘는 거품 이미 충분히 빠진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닥을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홀딩 의견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아, 네. 2만 원 정도 근처까지 빠진다면 거의 반토막 수준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선 추가 매수를 좀 하는 게 다음 상승 시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2만 원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확인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걸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미팜요. 코미팜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만 원에 40%나 됩니다. 비중이 많네요, 그죠? 예예. 일단 얘는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네요, 그죠? 아 예. 일단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 기업이 사실 하고 있는 약 그 의약품 쪽으로 본다면요. 동물 의약품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물, 앞으로 좀 동물약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 테마예요. 테마는. 근데 아, 예. 그런 테마긴 한데 올라오질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얘도 자기가 하고 있는 건 동물 의약품 제조인데요. 뭐 코로나 치료제 이런 쪽과 연관돼 가지고 한때 급등이 나와 가지고 쓸데없이 엮여 가지고 올라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건 제대로 못 하고 코로나 치료제로 엮여 가지고 주가 급등시켜 가지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차라리 예. 동물들도 코로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동물 코로나 백신 만들겠다. 이랬으면 몰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하고 전혀 생뚱맞는 이야기로 급등을 시켜가지고 주가가 올라오고 한때 이렇게 막 날아다닌 것도 뭐 신약 개발이니 뭐니 이런 것도 엮여가지고는 뭐 진짜 이상하긴 테마로 돼가지고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언제 올라올지를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는요. 이런 제약 바이오의 가장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상 급등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아무리 안 좋다 좋다 떠들어대도요. 결국은 이 기업에 갑작스러운 호재가 생기면 주가가 폭등하고 올라가는 거고요. 갑작스러운 악재가 생기면 주가가 한가 내려맞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악재와 호재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기업이라 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시청자님께 이 기업은 안 좋은 기업이니까 뭐 안 올라올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웃긴 거고요. 어떤 전문가가 이 기업은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게 제약 바이오의 단점이에요. 그리고 장점은 이상 급등 현상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굉장한 단점이죠. 우리 왜 강원랜드 같은 데 가보면요. 도박하는 데 가보면은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제약 바이오는요.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 한 방 때문에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탈출을 못 해요. 한 번 올라오겠지. 한 방이 있겠지. 에이, 그래도 신약 뭐가 있겠지. 아, 그래도 뭐 좋은 호재 한 방이 있겠지. 야, 얘가 지금 예전에 뭐 4만 원, 5만 원까지 갔던 기업인데 6천 원에 죽겠어, 설마? 이런 마음으로 그냥 시간을 끌리고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한 방 투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하는 투자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업은 저점을 지금 6,700원 잡아주고 있는데 여기 잡을 때 제약 바이오 쪽으로 얘도 엮이면서 아마 8천 원에서 9천 원까지 일시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제약 바이오가 요즘에 막 튀어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좀 네. 얼마 전에도 그 8,000원 와서 일부 정리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저는 정리하셔가지고 조금 억울하지만 뭐 전 정리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한 방이 진짜 너무 아쉬우면은 비중을 10%까지 줄인 다음에 10%로 한 방을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비중이 너무 많다, 한 방 놀이에 너무 지금 한 방에 너무 이렇게 큰 비중이 들어갔다 생각하기 때문에 비중부터 줄여라, 8,000원에서 줄여라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올라오기 때문에 줄이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줄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상 급등 현상으로 진짜로 제가 예상치 못하게 10배, 20배 올라갈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뭐 다 파세요, 안 올라갑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냥 8,000원, 9,000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줄이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강연회가 좀 많이 잡혀 있죠. 강연회 일정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주식 챔피언 주챔스쿨 검색하시면은 김두호 멘토님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방송도 좋지만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넘어가셔가지고 온라인 강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오프라인 강연을 준비했죠.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포항과 분당에서 각각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장소, 시간 놓치지 말고 체크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2023년에 대한 전망과 주식에 대한 저의 시각들을 많이 배워가시는 시간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이제 또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유튜브로 올라온 종목들을 조금 체크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올라온 종목을 체크를 해보면 한세실업인데요. 18,000원에 2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18,000원에 20%. 사실 한세실업은 뭐 투자 메리트가 높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바닥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생각이 들고요. 뭐 한세24 홀딩스와 뭐 인적 분할이라고 설립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사실 얘가 뭐 하고 있는 업황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고 회사가 뭐 성장해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이 회사가 사실은 뭐 하는 기업인가 좀 불분명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 잘 잡혀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는 한세실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매력이 없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조금 가져갔을 때 매력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런 기업들이 매집이 잘 되어 있는 거고 매집이 되어 있으면 좋은 기업이든 안 좋은 기업이든 올라갑니다. 흔히 말하는 독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독점을 하면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누군가가 꽉 독점을 해놨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3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왜 안 가나요? 라고 했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단점이요. 종목이 안 좋아서 안 가는 줄 알아요. 시장이 안 좋아서 안 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질 않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종목은 안 갑니다. 지가 아무리 좋든 종목이 아무리 좋든 간에 시장이 안 좋으면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시장 안 좋을 때는 빠져 있는 게 오히려 맞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 안 좋을 때 같이 빠졌기 때문에 올바른 기업이다. 오히려 매집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티내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 종목 18,000원이 비중과 뭐 매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홀딩해서 가져가시고요. 혹여나 시장이 제 예상대로 한 번 더 안 좋아서 밑으로 좀 더 밀리게 된다면 얘도 장이 안 좋아서 13,000원대, 12,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고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다.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웹젠이 올라왔는데요. 23,000원의 비중이 20%라고 하십니다. 웹젠 23,000원에 20%.
일단 이 웹젠이라고 하는 기업, 요즘에 게임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죠. 특히나 웹젠도 실적이 잘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 저는 게임 관련주 나쁘지 않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게임 관련주들은요,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가가 잊을만 하면 뛰어 올라오고, 잊을만 하면 뛰어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웹젠도 지금은 이 아래쪽,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고 있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주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규칙성에서 아래쪽에 가깝게 내려왔다는 것은 다음 차례는 올라갈 차례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간다보다도 올라갈 차례겠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갔다 올라갈지가 문제인 거예요. 한 번 더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서두를 필요도 없고 매수가가 많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셨다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를 좀 체크해보고 들어가도 좋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온 것과 최근에 게임 관련주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얘는 바닥을 13,000원대에서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또는 좀 길게는 6개월 정도 지켜보시면서 13,000원에서 17,000원 사이쯤 여기서 바닥을 잡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가지고 30, 40%까지 늘리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춘다면 뒤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는 힘이 일단 4만 원까지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죠? 차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기까지 욕심내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저는 3만 원이든 2만 7천원이든 3만 7천원이든 3만 5천원이든 다 엿볼 수 있는 구간을 시청자님께서 스스로 정하셔가지고 분할 매도 구간을 정해서 그 분할 매도 구간에 반드시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지키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IS 동서입니다. IS 동서가 최근에 이렇게 뭐 주가가 올라오고 급등이 나오고 하긴 하고 있어요. 근데 요 IS 동서가 주가가 급등 나온 게 최근에 폐배터리 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을 뭐 회사 TMC를 인수하겠다 해가지고 폐배터리 뭐 재활용을 하는 업체를 인수했다 해서 IS 동서가 그쪽으로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IS 동서는 뭐 하는 기업인가? 우리 동서 하면 예전에 그 동서식품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죠. 보리차 뭐 이런 거요. 근데 얘는 건설주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 관련주가 무슨 폐배터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설주가 건축자재를 만들고 건설하고 있는 그런 폐자원을 원래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신사업을 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신사업을 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리스크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사업 열면 어쨌든 뭐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을지 모르겠으나 원래 자기가 해왔던 업종이 아닌데 새로운 산업을 연다라는 건요. 사실 거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주가를 뛰어올리기 위한 어떤 수단에 불과한 경우들이 꽤나 많거든요.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해볼 때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폐배터리 산업은 이거 신사업 뛰어 들어왔다라는 것은 최근에 이야기 나온 거기 때문에 폐배터리 뭐 재활용 이런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추후에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몇 번은 더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아마 주가가 거기에 엮여가지고 급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보유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신사업 한다고 해서 뭐 유상증자가 또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건설주이기 때문에 사실 건설주는 제가 금리 인상 시기에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 한번 해볼 때 사실 장기 투자는 금물이고 단기적으로는 3만 8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저기까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빨리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단타로 들어가신 것 거든요. 매수가가. 그래서 빨리 올라올 때 34,000원 여기서부터는 38,000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수익일 때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정리하고 떨어지면 또 사 가지고 또 올라올 때 폐배터리 이야기 나오면서 또 올라올 때 그때 또 정리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박스권 매매를 하셔라라는 조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네,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매수가가 어떻게 예, 되시죠? 비중이랑요? 예, 15만 5천 원에 50%입니다. 네. 비중이 좀 많네요. 예. 그렇군요. 일단 비중을 많이 싣게 되면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해야 돼요. 비중은요, 어떻게 예, 실어 가야 되냐면은 내려갈수록 무겁게 따라해 보세요. 내려갈수록 무겁게. 내려갈수록 무겁게. 올라갈수록 가볍게. 올라갈수록 가볍게. 네, 그걸 명심하시면 돼요. 근데 시청자님은 네, 지금 한 방에 사신 건가요? 50%를? 분할 매수했어요. 분할 매수하셨어요? 내려갈 때? 예. 언제 첫 매수를 하고 언제 추가 매수를 하신 거죠? 이게 작년 5월에 처음 샀었거든요. 한 20만 원대 1차 매수.
하고 계속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려갈 때 무겁게 했네요. 그러면 조금 뭐 괜찮습니다. 뭐 그래도 비중이 좀 많은 건 조금 찝찝하긴 해요. 왜냐하면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종목을 상담 들어오면 저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고 가도 좋다. 이거는 괜찮다. 내려가면 더 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아무것도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상반된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지 마라라는 게 저는 먼저예요. 시장은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게 1차예요. 1차. 좋은 기업은 나중에 싸게 사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종목 다 내려옵니다. 어차피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 사면 되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드렸던 거죠. 근데 어찌됐든 저는 아모레퍼시픽 들고 가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제가 좋다고 하고 가져가도 좋다고 할 때 비난 많이 받았어요. 뭐 중국의 자체 브랜드를 만든다. 중국에서 매출이 안 나온다. 화장품 범주가 어떻게 좋냐라고 유튜브 채팅창에 막 반발이 심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모레퍼시픽 괜찮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화장품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화장품주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저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생각을 해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번 달에 마스크 해제 소식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어 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약간 이제 감기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경제가 안 좋을 때도 화장품주는 화장품 관련 섹터, 화장품 관련 소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TV를 안 바꾸고 뭐 냉장고를 안 바꾸고 차를 안 바꿀 수 있어요. 너무 비싸니까 한 개당 가격이에요. 근데 립스틱이라든가 화장품 내가 이것도 못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소비가 꾸준히 유지가 됩니다. 미용에 대한 그 욕구는요. 사람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역시 실적이 다 반영이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코로나 피해주라고 사람들의 인식이 실리고 중국 뭐 그 리오프닝 관련주를 그 사람들이 좀 잘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영향받아가지고 이제 상승세가 올라가기 시작할 텐데 그냥 가진 않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일자로 쫙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아요. 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다가 또 빠지고 다시 이렇게 바닥을 잡는 형태를 몇 번 만들다가 시세를 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조금 고생을 하실 거예요. 아마 10만 원 정도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때 가장 좋은 거는요. 15만 5천쯤 오면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못 파는데 그러지 마시고 15만 5천쯤 오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뭐 20%든 30%든 좀 매도하셔가지고 줄이시고 다시 10만 원대 가깝게 또 사는 거예요. 그럼 매수가가 낮아지고 비중은 50% 그대로 오겠죠. 그죠? 그럼 매수가가 낮아지고 비중은 50% 그대로인데 또 올라오면 본전에서 뭐 하면 돼요? 또 비중을 줄이세요. 그러고 또 떨어진 다음에 또 10만 원 가까이 또 사면 매수가 또 낮아지고 비중은 50% 그대로 오겠죠. 그러면 다음 상담할 때는 비중이 50%인데 매수가는 12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15만 원 매수하신 분이 되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매수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올라올 때 15만 원 근처 올라왔을 때 본전쯤이면 비중을 줄였다가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10만 원대 가깝게 다시 또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매수가를 한번 낮춰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비중을 50% 그대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더 늘리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홀딩해서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20만 원 이상은 저는 충분히 간다고 보니까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국 셀석유. 한국 셀석유. 한국 셀석유 석유요. 석유에. 예. 26만 원에 50%요. 26만 원에 50%요? 예, 예. 이거 사신 이유 있으실까요? 아, 배당금도 있고 이래서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락 생기면서 뚝 떨어졌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기업이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뭐 배당 나쁘지 않죠, 그죠? 이런 기업 뭐 배당 받고 뭐 좋습니다. 뭐 실적도 좋고 배당 수익률도 지금 뭐 기업 재무제표에 나온 그 수익률만 하더라도 8%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매수세가 조금 쏠려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종목의 주식 수가 130만 주밖에 안 돼요. 130만 주밖에 안 되는 데다가 거기서도 지금 절반 정도, 53% 정도가 묶여 있어요. 대주주 지분으로 70만 주가요. 그 말은 이 종목은요.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적고 거래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거래가 426주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거래 대금은 9,8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종목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다는 겁니까? 거의 없다는 겁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서는요. 야 이제 나는 이제 배당받았으니까 배당락이네. 나만 팔아야지 하고 나만 팔았는데 한 사람만 팔았는데 갑자기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주가가 쫙 밀려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제가 품절주는 초보자들이 할 만한 기업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호가를 보게 되면은 뭐 밑에 잔량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게 큰 금액들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바로 밑에 22만 9,500원에 깔려 있는 호가가 120만 원 정도 이렇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뭐 조금 더 계산을 정확하게 한다면은 한 뭐 한 15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누가 150만 원 올라가면 환호가 올릴 수 있고 150만 원 팔면 환호가 띡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업을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150만 원, 1,500이죠. 잘못 계산했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폭락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락 나오고 떨어졌을 때 내가 기업을 잘못 샀나, 이거 기업이 악재가 있나, 참 망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그런 기업을 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배당을 노리고 사셨지만 시간만 많이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뭐 석유, 유가 이런 거 아직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유가 관련 테마로 엮인다면 품절주라서 한번 뛰어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엮인 적은 많이 없긴 해도 그래도 튀어 오르는 그 힘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쪽으로 엮여서 한번 튀어 올라가 준다면은 유가 전 다시 올라간다고 봐요. WTI 유가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26만 원 정도까지 회복이 되고 한번 튀어 오르지 않을까. 대신에 품절주라서 거래가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들어왔을 때는 튀어 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시간 많이 뺏길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올해도 그냥 배당 받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그냥 그대로 홀딩하셔가지고 한번 튀어 오를 때 정리하고 나오고 다음에 배당 노리고 이렇게 품절주는 투자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요. 유튜브에 있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자, 삼보 모터스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삼보 모터스가 지금 뭐 올라와 있는데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8,090원에 10% 정도를 이렇게 채팅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자동차 이런 쪽들이요. 저는 좋지 않다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 제조, 부품 제조하는 하청업체들이 조금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지금 반도체 있잖아요. 당장에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조가 많이 밀려나가고 있고 또 제조를 줄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들은 사실 메말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런 것들이 정가가 된다면은 이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힘든 기업들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더군다나 부품 관련주들도 힘들기 때문에 삼보모터스가 사실 지금까지 실적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좋을 것인가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약간 좀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전 리스크가 있다. 좀 더 지켜보고 투자해도 괜찮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5,200원 자리에서는 그냥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시고 튀어 오를 때는 7,000원 이상 튀어 오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그냥 탈출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상담은 또 전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전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화가 조금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전화를 받으실 때 그 TV 소리를 완전히 줄여주시고요. TV랑 대화를 하고 계시면 저랑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면 좋고요. 전화가 딱 되었을 때는 TV를 딱 소리를 줄여주시고 저랑 대화를 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네, 종목 어떤 게 궁금하시다고요? 대명 에너지요. 대명 에너지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7,100원. 27,100원에 50%. 50%요. 오늘 비중이 좀 많은 분들이 전화를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비중이 많으면 사실 탈출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특히나 이것도 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엮여 있어가지고 급등이 나왔고 사실 이 종목도 품절주에 가까운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 수가 적다 보니까 이게 뭐 일시적으로 튀어 오르고 나는 기업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것도 신규 상장 이후에 뭐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사람들이 기대감이 생기고 여기서 신규 상장 테마가 만들어졌거든요. 얘가 좋아서 올라왔다기보다는 저 당시에 신규 상장했던 기업들이 이렇게 급등
급등 나오고 무상증자 테마로 막 급등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올라왔던 기업을 거품을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빠져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거래 정지 이후에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신규 상장한 이후에 급등 나오는 기업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까지 테마가 끝난 것 같지 않고 조만간에 상승, 급등 한번 나와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22,000원대에서 23,000원까지 일시적 상승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때 저는 좀 손실이 나더라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겠고 이런 기업은 신규 상장들은 제발 사지 마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좀 지루하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요. 뭔가 자꾸 하고 싶다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내가 한 일, 이 결과가 올해 나의 한 해의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올 한 해 대박 터뜨릴 수 있지만 망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관망하고 조금 쉽지 않게 움직여도 가만히 있어도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남들이 사라고 하더라도 절대 조바심 내지 마시고 가만히 계신다면은 좋은 기회 때 제가 사도 좋다라는 이야기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역시나 오늘도 관망하는 자세 유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